그럼 이렇게 입고 나 갔다 올게요. 안녕. 가는데 많이 안 걸려. 그럼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뭐지? 에나멜. 에나멜. 하나는 글로우 스틱이고 이거 하이라이트는 진짜 좋은데 발색 엄청 촉촉하기도 해서 겨울에 쓰기 딱 좋은 제품. 오늘은 이렇게 입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2주간 집에 박혀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갑니다. 오늘은 아이보리색 니트에다가 안에 폴라티 하나 입고 골지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색 가방을 맸습니다. 요거는 폴랜드 팔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되게 이렇게 모양이 딱 예쁘게 잡혀 있어가지고 편하게 들 수 있어요. 밑에는 반스 운동화를 신었어요. 좀 가방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라서 밑에 그냥 운동화를 신어줬습니다. 그럼 요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안녕. 아 진짜. 핸드폰으로 같이 찍으면서 해야겠다. 그치? 핸드폰? 아 여기 이런 거. 핸드폰으로 같이 찍으면 될까? 진짜 뭐라고? 나 안녕하세요. 인마이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가방은 폴랜드 파리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예쁘다. 요거 되게 뭐였지? 에밀리 인 파리에서 등장했던 가방이라고 하는데 그 라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가방으로 골라가지고 요번에 보내주셔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주름이 잡혀져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들기에도 되게 모양 예쁜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넣고 다니는 파우치, 지갑, 미스트 따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핸드크림.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필수품. 보조 배터리랑 충전선들.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지갑은 요 루이비통 지갑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카드 지갑인데 그래서 카드 이렇게 다 들어가고 현금도 반 접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편해요. 감사합니다. 바닐라 라떼는 잘 저어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뭐지? 에나멜. 에나멜. 에나멜이어가지고 지금 한 3, 4년 썼는데도 이런 데가 하나도 안 닳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기스 같은 거는 크게 없는데 막 뭐가 붙더라고 여기에. 딴 데 뭐 종이 같은 거 붙으면 붙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카드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현금도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 있고. 동전은 못 넣어요? 동전은 못 넣죠. 카드 지갑이어가지고. 알겠어. 없습니다. 상품권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언제 쇼핑해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앞에 하나 더 카드 넣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하얗게 먼지가 이게 가끔 에나멜이어가지고 붙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지 소독솜 이런 걸로 한 번씩 닦아주면 되더라고요.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핸드크림 이거 쓰다가 준 거 르라보 무슨 향이야? 바질 앤 시어버터 요 향이고. 요거 향이 진짜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 이제 또 겨울 되니까 원래 여름에 핸드크림 잘 안 바르는데 겨울 되니까 핸드크림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겨울에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이거 미스트인데 클리니크에서 나온 거 그냥 무난히 쓸 수 있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촉촉해요? 촉촉한 거보다는 약간 그 클리니크의 인공적인 향. 그런 뭔가 수분이 인공적으로 공급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파우치에 화장을 잘 고치지도 않은데 파우치에 화장품은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먼저 요거 좋아하는 야돔 요거 늘 챙겨가지고 다니고요. 코가 좀 답답할 때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쿠션 이번에 장만한 건데 렌즈통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요거 이번에 나올 라네즈 신상 쿠션. 근데 진짜 쿠션 인위적으로 매트하게 만드는 느낌이 싫어서 안 쓰는데 이거는 그 아는 사람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진짜 좋아. 피부 타입이 뭐예요? 피부 타입은 수부지 복합인데 복합성에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게 매트한 거고 나머지는 글로우인데 이 매트한 것도 매트하지 않아. 이게 한번 발라봐. 이거 엄청 가볍게 잘 돼서 이 좀만 찍어도 완전 잘 돼. 오. 좀만 찍었는데 너무 진한데? 진짜 좀만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력도 좋아? 커버력은 그냥 보통.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되게 피부결을 좋아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 정도? 촘촘하게 돼서 요새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타입. 약간 글로시한 게 좋다면 분홍색도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쓴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던데. 되게 반지꼬리 같기도 하다. 하나는 글로우 스틱이고 하나는 볼터치. 귀엽다. 돌려서 쓸 수 있는 스틱형이어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 되게 좋아서 볼터치는 보면 좀 펄이 들어가 있어. 약간 골드 펄이. 리미티드 아니었어요? 이거 컬러가 뭐예요? 그런가? 이거. 볼터치는 색깔이 되게 연한데 좀 펄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광택이 나는 느낌? 요 정도. 하이라이트도 보여줘. 이거 하이라이트는 진짜 좋은데 이거 이거는 약간 물광 내주는 그런 느낌. 겨울에 좋겠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녹아서 써야 돼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문질러주면 요 열로 살짝 녹아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촉촉하게 돼? 밤 이거 밤이야. 그냥 밤이어서 이런 데다가 볼터치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그냥 건조한데 입술이나 이런 데도 발라주고 그래서 겨울에는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면은 딱 유용하네. 지금 엄청 많이 썼어. 이 정도 달아졌습니다. 가격은 얼마였어?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가격은 뭐 한 4만 원? 4만 원? 아닌가? 괜찮네. 한 7만 원 할 것 같은데? 7만 원인가?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뭐 눈에 넣는 인공 눈물이랑 그리고 혹시 몰라서 뾰루지가 잘 나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커버해 주려고 파운데이션도 하나 들고 다니고. 파데야 컨실러가 아니라? 유튜버 보니까 파데를 엄청 얇게 바르는 게 컨실러보다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파데를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찍어서 발라주고 있어. 요것도 사은품인데 그 아르마니 요 큰 아이섀도우 사니까 요거 컬러 하나 줬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팁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눈에 문질러서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화려하네. 근데 이게 바르면 실제로 별로 화려하지 않아. 문질러서 발라가지고 이걸 오히려 하이라이트로 써도 되겠다. 이거 하이라이트 써도 되고 눈 언더 이런 데 괜찮고. 예쁘네. 그래서
요거는 컬러 집에 있는 거는 큰 걸로 한 두세 개 있고 요거.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쓰기 좋아가지고 요걸로 들고 다니고 있어. 요거 엄청 좋아하는 거. 이소 뭐 어쩌고 테라피. 이거는 그 아로마 오일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롤링 형태로 다니면서 이런 손목이나 귓볼 뒤에나 바로 문질러주면 향 나서 아로마 테라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 두통 있을 때나 냄새 맡아봐. 머리 아플 때나 좋지. 풀 냄새 난다. 자연의 향. 그래서 요거 일할 때 특히 택시 많이 탈 때 이동할 때 요거 쓰면 좋다 그래가지고 친구 선물해줬는데 너무 좋아서 나도 하나 구입한. 그리고 나머지는 요 아이브로우도 가지고 다니고 마스카라도 가지고 다니고 요 마스카라도 이니스프리 스키니 마스카라인데 요거 엄청 좋아. 오 얇다. 수정하기에도 좋고 편하게 쓰기에 번지지도 않고 되게 얇아가지고 정교한 마스카라 질이 가능한. 그리고 요거는 립밤. 오 립밤인데 요거 맥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냥 잘 모르겠어. 약간 프라이머 기능이 있나봐요 적힌 거 보니까. 그래서 립 할 때 밤이나 프라이머나 되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입술이 얇아서 그런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잘 사용하고 있는 늘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바르면 이거 위에다 립스틱 바르기 괜찮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쓰고 있고 이거 조말론 라인 바질의 만다리. 요거는 조말론에서 완전 제일 메인인 향인데 이거 지금 겨울에 뿌리기 딱 좋아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겨울에 늘 뿌려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 오늘 바르고 나온 건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지워졌어. 네, 요거 요런 립글로즈 형태인데 발색 엄청 촉촉하기도 해서 겨울에 쓰기 딱 좋은 제품. 이렇게 발색이 엄청 진하다. 엄청 진해. 그래서 요 정도만 바르고 촉촉해? 문질러줘야 돼. 근데 촉촉해 되게. 이게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약간 글로시해서 근데 글로시한데 찐득찐득거리지 않아가지고 딱 좋은 정도? 제품명이 뭐예요? 컬러명이? 컬러명은 요렇게입니다. 마지막 바비 브라운 립스틱. 요것도 되게 진한 색인데 내가 진한 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요건 이렇게 살짝 다홍빛이 나는? 지금 쓰기 좋다. 요것도 각질이 많은 입술에 괜찮은 살짝 밤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각질 많은 입술에 추천드립니다. 컬러명 알려줘. 이것도 컬러는 요렇게 저의 인마이백이었어요. 오늘은 진짜 외출하면서 딱 들고 다니는 거 위주로 소개해드렸고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짠! 됐어. 짠! 잘한다. 아 그래? 혼자서 이러고 놀아? 혼자 이거 맨날 하지.